안녕하십니까? 카피스 카페 커피 창업 스쿨 특강. 요번에는 반드시 점포가 초기에 빨리 성공해야 되는 이유로서 왜 손님은 빈 카페를 싫어하는가, 빈 커피숍을 싫어하는가 관련돼서 손님은 얼굴을 들키는 것을 싫어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역지사지라는 관점만 생각해 보면 거의 모든 일은 다 해결이 됩니다. 사람 사이에 저는 예, 교수님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뭐 힘들 수 있죠.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너 때문에 남들이 힘들 수 있거든. 물론 그렇게는 안 변진해서는 얘기를 안 하죠. 어찌됐건 역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빈 카페를 빈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안 좋은 건이 사람들은 얼굴을 들키는 것을 싫어합니다. 무슨 소리냐? 사실 한번 가보고 싶어요. 만약에 뭐빈 카페가 있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맨날 저긴 사람이 없다? 그럼 한번 가보고는 싶어요. 근데 한번 가게 되면 그런 종업원이나 주인의 뭐 일종의 애절한 눈빛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눈빛을 봤는데 뭐 그날 한 번은 사 먹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가서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갔더니 별로였다. 그러면 사실은 괴롭잖아요. 왜? 또뭐 마주치면 또 가보기는 해야 될것 같고, 또안 가면 미안하고, 그렇죠? 안 가면 미안하고. 사람은 받으면 미안하고, 뭔가 인연을 맺으면 미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들키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카페는 초기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자, 카페 창업. 예, 커피숍 창업 바로 하지 마시고, 예, 우리 카피스 카페스쿨 예,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